자, 5다시 학평이네. 보니까 이제 왜 채식을 하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왜 채식을 하는가? 채식을 하는 이유. 자,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 자, 여기서부터 보니까 뭐래? 자, 그러나 건강 염려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해놓고 뭐 하는 이유야? 젊은 젊은이들이 주는 이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관계사겠네. 젊은이들이 준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말하는 유일한 이유가 건강 염려 걱정만은 아니다 하는 거지.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 이유로.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 가겠어? 또 다른 이유로 뭘 한다? 또 다른 이유로 뭐 한다? 채식주의로 식단을 바꾼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빈칸 하면은 빈칸 문제로 바꿔 나왔다. 그러면 이거 맞출 수 있겠나? 여기에 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냐고. 그렇지?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어떤 놈은 선택하는데 뭐 때문에? 동물 권리에 대한 염려, 걱정, 관심 때문에 그러고. 자, 이거는 뭐와 직면할 때 이런 말이야. 어떤 통계인데 관계사야? 주어가 없잖아. 어떤 통계야? 대다수지, 중요성이 아니라 동물 대다수를 보여주는 통계래. 근데 뭘로 길러진 거야? 음식으로 길러지게 된 하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거분사가 나오겠지? 네. 그 식용으로 길러지게 된 동물 대다수가 동사는? 이게 주어고. 산다겠지? 감금된 상태로 를 보여주는 통계와 직면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이 감금이란 단어고 저거는 길러지게 되니까 이디 붙이겠지. 많은 10대들이 뭐야? 고기 먹는 걸 포기하더라. 저항하기 위해서네. 뭐를? 그런 상태, 조건에, 여기서 그런 조건 상태는 뭘까? 감금된 상태로 들어간 거지. 자, 여기는 또 왜 others가 나오지?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특정한. 사람들이지. 또 다른 사람들. 얘는 뭐, 뭐에 이어서 나오는 거야? 요거겠지. 그래서 일부 애들은 동물 권리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덜 안 붙인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호소하다 관심을 갖다 이 말이야. 채식주의에 뭐 하려고? 환경 지지하려고. 고기는 엄청난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지. 누가 먹어 물을? 동물들이 먹지. 땅도 필요해. 곡식도 필요해. 에너지도 필요해. 그리고 하고 여기에 왜 IS가 붙지? 병렬이니까 뭐랑? uses. 이거랑 병렬이겠지.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이걸 만든다. 환경 문제를 만든다. 동물 쓰레기 그리고 공해와 관련된 만 문제들을 만들겠지. 자, 리저트에 ing가 붙어야 되겠네. ed를 붙이면 안 될까? 안 되죠. 왜 안 될까? 저기에 저건 끝난 게 아니잖아. 이건 정동사야, 준동사야? 준동사. 준동사지? 이걸 꾸며주네? 네. 자, 분사 배웠잖아, 저번에. 그럼 꾸며주는 게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인 공예를 만든다야. 그럼 결과적인이라는 것은 ing가 ed가? resulted가 resulting일까? 꾸며주는 게 주어야. 그러면 결과적인 공예와 관련된 이런 걸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공예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공예는 초래하는 거야? 되는 거야? 공예는 초래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다 뭘 붙여야 돼? ED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왜? 공예를 꾸며주면 공예는 초래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어떻게 붙였어? ING 붙였네. 뭐 때문에 그럴까? 동사는 뭐가 있다? 타동사, 자동사가 있다. 타동사는 능동, 수동, 진행, 완료 다 되니까 ING, ED 다 붙일 수 있지만 자동사는 능동, 수동, 진행, 완료 중에 세 가지만 된다. 뭐? 능동되지, 진행되지, 완료되지. 그래서 능동, 진행일 땐 뭐 쓰고? ING 쓰고 완료일 땐 ED 쓰는 거야. 하지만 수동은 안 돼. 그래서 저거는 result는 자동사야. 무조건 자동사야. 그래서 뭐뭐 하게 된 이런 말을 안 쓴다고. 그래서 뭐를 쓰면 돼? 뭐뭐 하는 의미일 때 그냥 ing만 무조건 쓰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ing를 써야 돼. ed를 쓰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대충 내용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동물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채식을 하더라. 그래서 채식을 하는 이유. 맞는 거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되겠지. 자, 메뉴로 가서 이제 확인만 하면, 채식주의자가, 이렇게 채식주의자의 식습관이 뭘로 이동하고 있대? 주류로 이동하고 있대.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의 습관이 주된 것이 되고 있다는 거지. 뭐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어른들이 아니야, 고기는, 가금류는, 이것도 먹지 말라네? 생선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이거는 뭐지? poultry는 가금류, 닭고기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chicken 먹으면 돼, 안 돼? chicken 먹으면 안 돼. 원래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 때문에? trans fat 때문에 그런 거야. 기름이 안 좋아서. 근데 여기서는 환경이니까 얘네들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이유 보면 환경이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고 동물 학대하고. 그럼 뭘 먹어야 되지? 풀 학대는 없나?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안 먹어야 되니까 주된 게 이제 저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이 협회에 따르면 대략 이렇게 계획적으로 되는 식단은, 이 말이야. 이 식단은 계획적으로 하겠어? 되겠어?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획적으로 된 식단은 건강하다. 그 다음에 동사가 세 개가 나오네? 영양적으로 충분한, 그리고 제공하네 건강한 혜택을. 예방에도 치료에도 어떤 질병에. 그렇지? 그래서 이만큼 정리하면 뭐야?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가 이러이러다. 그 다음에는 그러나 하면서 나오는 건 뭐야? 다른 이유. 또 다른 이유지. 내용이 역접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이건 역접이 아니야. 그러나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했다. 그럼 이런 거는 순서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이 부분이 딱 순서로 나온 중요한 부분이겠지.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를 막 섞어놓고 이걸 찾아내면 돼. 그래서 그러나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를 먹는다. 그리고 some others. 한 문제 나오면은 이거는 맞출 수 있어야겠지.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